I am good book.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즉하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즉하르야가 자기 조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즉하르야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즉하르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해산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즉하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즉하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